하와이유 휴즈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 또 엄청난 짝퉁 게임이 찾아왔거든요. 무려 그레니와 임포스터가 붙습니다. 어떤 게임인지 한번 봅시다. 야, 뭐야? 시작하자마자 그레니가 있고요. 어? 뭔 게임이야 이거? 일단 한번 계속 해봅시다. 어? 거기에 스나이퍼 그레니. 어, 할머니 손주를 납치했는데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. 이거 나 먹어라 이마 인포 자식아. 제가 봤을 때 이거 온갖 게임 다 섞어 놓은 것 같거든요. 탑시크릿. 뭐죠? 우와. 아, 내 팔. 오. 쑥쑥 올라가. 어이, 이건 뭐야? 우와, 초대형 인포 우주선. 잠깐만. 인포가 쫓아온다. 이야앙. 도대체 그레니와 임포스터 왜 싸우고 있는 거죠? 그때 우주선은 안으로 들어온 건가요 이거? 와, 이거 거의 뭐 그 게임계 올림픽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온갖 게임 다 섞어 놓은 것 같아요. 뻥. 뻥. 아차. 나의 지팡이 파워 쭉 땡겨가지고 날아. 이 자식들, 니들 안 닦았어. 인포에게 사형을. 빵. 나 이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정체를 알 수가 없다. 뭐야 이번엔? 쭈아식들? 들어오지마.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. 냥냥 펀치 마, 망. 냥냥냥냥냥냥. 할머니의 냥냥 펀치까지. 어, 할머니 스킨도 있네요. 옷을 한번 바꿔보자. 아, 좋네요. 이걸로 갑시다. 인포의 비밀을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. 나이는 먹었어도 이 몸의 유연성. 자, 다음. 자, 임포스터들이 점거하고 있는 한 별장이 왔습니다. 모기보다 못한 자식들, 내가 처리해주겠어. 차이, 니들도 일로와. 뭘 봐 임마. 한 배 도방. 이것도 뭐야? 아, 인포놈들이 가져간 할머니의 그 액자까지. 언제 또 가져갔대 저건? 자, 다시 한번 보이자. 응? 야, 어자. 거리를 열심히 한 보람 있구만. 준비하시고 발사. 아야야야야야. 오, 이거 뭐야? 웬 벽이 가로막고 있어 이 자식들이고. 아자, 포기하지 않는다. 손주야 기다려라, 할머니가 금방 간다. 이 자식들이고 일로 와. 오자. 뚱뚱 뚱. 아야야야. 아야야. 이거 뭐야? 어딜 도망가실라고 짜. 자식아, 뿡. 자, 인포들이 아주 맛깔나게 도망치고 있는데. 죽을래? 거의 뭐 진짜 미니게임 천국 수준입니다 이거. 안돼, 우리 손주야. 냥냥 펀치. 냥냥 냥 냥냥 펀치 폭발. 아이고, 우리 손주 괜찮니? 할머니가 왔다. 일단 조금 반복하다 보면은 게임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오, 잘 가고 점점 약간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는 느낌. 이번엔 총? 웬 권총이죠? 어디다 쓰라는 거야 저거? 오케이, 신상 안경 하나 뽑아봅시다. 빠라바라밤. 오이짜 따. 오이짜 따세이.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힘들구만. 자식들, 왔자. 아, 또 새로운 게임 안 나오나? 아, 이제 게임은 거의 반복되는 것 같네요. 우주선 컷. 이번엔 또 뭐야? 이번에는 겁나 많아진 임포스터 집단들. 그렇다면은 이제는 냥냥 펀치로는 힘들어요. 다이너마이트. 오케이. 이거 임포스터 적들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은데요. 아, 이번에도 아니었어. 임포스터의 비밀 이번엔 무조건 알아낸다. 임포스터부로터 도망치세요. 이거 뭐 피하기예요? 뭐, 이거는 너무 쉬운데? 언제까지
오호! 올라가야 되나? 오호!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. 어라! 아! 아니 웬 상자가 이 자식들이고! 요런 느낌. 이 자식들 때려놔. 하나 둘 셋 자식들아. 와하. 어 이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. 자 가보자. 이리 와요. 컷. 도잉 뽀잉. 이리 와. 컷. 와. 어. 얼쭈 얼쭈. 어림도 없지 인포놈. 폭탄 마구마구 깔고 도망치지만 순식간에 따라붙습니다. 벌레 컷. 웬 곤동묘지에 잔뜩 몰린 임포스터놈들. 단숨에 컷. 할 거무거무 할머니 손. 자 한 번 더 도망치는 것 같은데. 자 이제 게임이 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. 아 자 이번엔 또 지팡인데. 저 빨간 데는 잡으면 안 되는 거지? 저 빨간 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커지는구나. 처음 알았네. 헛. 또잉. 띠용. 아, 저. 띠용. 아, 찻. 이리 와, 이 자식들아. 와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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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진정한 카트구만. 이리 와요. 어딜 도망가시. 나! 잠깐만 근데 손주를 몇 번을 구하는 겁니까? 이거 이제 손주를 구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인포를 그냥 싹 잡아내려는 거죠? 아, 히어로 할머니인 건가? 허허. 이번엔 난 옥상에서 인포놈들을 잡으려고 왔습니다. 이걸로 차 가볍게 컷. 어? 한 마리가 남아있었네요. 그렇다면 잘 가시겠나. 헤드샷. 어머나 세상에. 이번엔 진짜 인포놈과의 카트레이싱. 자 여기서 살짝 무빙. 그렇지. 어림없는 볼. 와 어우. 야 이번엔 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어. 오. 또 이놈의 자식들. 이 여행하고 있는 데까지 쫓아오고. 저리 가 임마. 자식들아 빠지. 아, 지긋지긋한 인포놈들 이거. 자 최후의 레이싱이다. 가보자. 부스터 온. 인포 한방에 컷. 나이스. 자 오늘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짝퉁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래니 vs 인포스터. 이 정도면은 할머니 무적 할머니 수준 아닙니까?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모바일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큐 뽀.